이곳은 저희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취준생인 여사친이 있는데요. 한때 같이 공부도 같이 했는데 종종 사진과 함께 근황을 묻고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근데 여성은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못하죠? 에? 제가 먼저 답해도 될까요? 에.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어, 정답. 응. 맞아, 맞아. 이게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못하죠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나를 좋아하는 거죠. 이거라면 더 쉬웠을 텐데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못하죠. 이거는 이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 좋아하면 오히려 못 다가가고 멀리 있고 이러지 않나요? 이런 착각을 좀 나 같은 여자를 못 봤구나. 내가 다가가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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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는데 정신 없고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친절하게 근황을 얘기하고 그 공부하는 와중에 힘들게 시간을 내서 나랑 시간을 보내. 그리고 아 빼박 나를 좋아하네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용기를 좀 내셔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취준생이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할 상대가 필요한데 마침 얘기할 상대가 돼준 걸 수도 있어요. 아 가능성 있다. 그냥 남사친 여사친 관계구나 이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이게 그 여자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내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나는 그게 진짜 5만% 호감이에요.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 와중에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하고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게 100% 호감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종종 사진과 함께 근황을 묻고 가끔 만나서 수다도 떨고 그 생각해봐 취준생이 매일 나가서 수다 떨고 매일 그러면은 너 공부는 하고 있니?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뭔가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저녁이라도 잠깐 만나서 편의점 앞에서 캔맥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럼 종종하고 자주의 차이를 그러니까 만나는 건 가끔이고 사진과 함께 근황을 묻는 건 종종이 아니죠. 전 진짜 하루 매일매일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너무 정신이 없고 막 그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암담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텍스트만 봐서는 우리는 본인이 맞아, 아니고 맞아. 그 친구분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근데 막줄에서 저는 답이 보여요. 막줄이 뭔데? 그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못하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헷갈린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종종 만나고 수다 떨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남사친으로 대하는데 막 만나서 때리고 근데 이거 헷갈리시는 거 보면은 아닐 경우가 많죠.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 확신을 얻고 싶어서 용기를 내고 싶어서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착각일 수 있으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거죠를 차마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답 포인트 겁시다. 이거 고백하시고 답 남겨주세요. 뭐가 정답이었는지. 아, 그런데 시기를 잘 보고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시기가 중요하다. 맞아요. 끝. 끝.